유학 둘째 날. 나이스. 저번 주에 유래가 나갔잖아요. 그쵸. Outside, outside. Do you wanna be inside? Inside, inside. 핸드폰으로도 생방송을 볼 수 있더라고요. 네. 저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생방송을 봤는데 전 TV로 봤어요. 와, 민현이의 그 나레이션의 달달한 목소리에 잠들 뻔했잖아요. 진짜 꿀 발라진 그 목소리. 벌들이 모여드는 줄 알았어요. 또 유학소녀 처음 보는데 모이잖아요, 집으로. 저는 그거 보고 우리 멤버들의 첫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. 아, 눈물이 살짝 났는데. 눈물 났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, 진짜로. 진짜. 처음 서울 올라와서 회사 연습실에 갔는데 정현이랑 동호랑 민기가 있을 때, 그 처음 맞아. 인사할 때 그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, 그때 진짜 세 명 다 너무 잘생겨서,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 내가 여기 살아남으면서 데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. 진짜 같이 있으면 부족해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에 차차 괜찮으시더라고요. 차차 이제 뭐 괜찮아질 것도 없이 뭐 완벽해졌다. 차차 잘 어울려져서 지금의 뉴이스트가 있지 않을까. 또 저는 한 가지, 저 여러 가지 많이 기억이 남는데 한국말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. 너무 잘해요. 한국 너무 좋아요. 그 똑같겠어요. 진짜 목소리예요. 너무 놀랬고, 또 저는 앞으로의 그 유학소녀들의 생활이 너무 궁금하고,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과 앨범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것도 궁금해지고 점점.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? Let's go! We are K-POP Mnet.